안녕하세요, 버터아빠입니다. 적응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낯선 집에 온 첫날부터 엄청난 식탐을 자랑하는 요 털뭉치를 보니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료값에 벌써부터 두려워 아주 기특해서 애비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어찌나 잘 먹는지 숨도 안 쉬고 허겁지겁 먹어대느라 계속해서 사레가 드는 털치레기. 연보기에 원활한 식사를 위해 올바른 식습관을 들여줘야겠습니다. 두근두근 훈련 첫째 날, 볼록한 똥배로 마중하며 격하게 반기는 연보기의 의욕적인 모습을 보아하니 왠지 첫날부터 예감이 좋습니다 라는 상상을 하며 밥그릇의 주도권을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귀여운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버리는 바람에 훈련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합니다. 순식간에 밥 한 공기를 뚝딱 하고서는 너무 빨리 먹은 것이 살짝 머쓱하다 했는지 괜히 카메라 앞으로 다가오는 연보기. 연보기의 공복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하루에 적게는 3번, 많이는 6번까지도 나눠서 배식을 하는 덕분에 자연스럽게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기다려. 네, 기다려. 뭘 집어가? 기다려. 교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제 말에 잘 따라주는 것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연보기는 천재견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날에 있었던 교육은 자기 밥그릇 마냥 깔끔하게 포맷을 한 듯 사료를 보자마자 냉큼 달려오는 연보기입니다.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죠. 녀석에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자연스레 익힐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행해줍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다려라는 뜻을 아는 것 같으니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도 훈련을 해주도록 합니다. 울타리도 치워보고 괜히 시간도 끌어보고 거리두기도 실천해보는 등 옳지 막아 한정적인 조건에서만 발동되는 것이 아닌 언제 어디서든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보기의 귀여운 버릇을 하나 발견했는데 쥐도 새도 애비도 모르게 나와있는 녀석에 앙증맞은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훈련을 위해 프로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지 막아. 그렇게 한 달하고도 2주간의 훈련 끝에 훈련을 받기 전과 현재를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흥분도는 낮아지고 안정감도 찾게 된 녀석. 이렇게 연보기는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아는 이가 되었습니다. 고생 많았다.